채팅 까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걸 한 번에 해결해야 돼. 오, 팍! 야무지구만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고개 좀 살짝 이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정말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돗대가 또 입 벌구게 시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좀 자라니 볼만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나이젤이 또 100개를. 어서 오세요, 나이젤. 아, 우리 또 태태가 또 100개를. 유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웃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야. 윤태훈이 반. 바바바 그이켜. 반갑고. 바바바 으캬.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아, 저같이 생겨서 삶에 희망이 생긴다. 닥치시죠, 양티브님. 양티브님 시청자, 야, 시청료 입금하신 좀 되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시청료 기억 오늘도 행복 방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여이님 고맙습니다. 어제 새벽에 500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여이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양티브가 또 100개. 자, 고마워요 양티브님.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예. 쏘시고 욕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지만 쏘지 않고 욕하는 거는 제가 싫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욕비. 예, 욕비 충전 감사합니다. 코트야. 개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그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어요. 미리 좀 여행 갔다 온 영상들을 좀 미리. 형님 자리하겠습니다. 아우, 떼용이님. 코트야. 근데 음식 뭡니까? 취두부 가온나.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좀, 예, 어제 방송의 패착은 무엇이었느냐. 어제 최초로 만 개를 못 채우고 이제 방송을 좀 급히 했습니다. 예. 일단은 휘뼈 줘, 곰돌이 줘. 제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솔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우, 시작하자마자 많이들 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이구, 쫑쫑님도 호황, 휘뼈 남는 거 있으면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랄프가 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휘뼈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드릴게요. 쫑쫑님 여성분이세요? 여성 시청자분이세요? 코순이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방송이 아이고, 또 78개 노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라가 그 추천해준 그 여캠분들 내가 좀 슥 모니터링 좀 하다가 한 분한테 연락을 전에 드렸어요. 전에 식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7일짜리 받았는데 끝나가요. 또요이님 좀 드려. 또요이님 한 달짜리 좀 드리는 거 어때? 예, 한 달 드리고 이제 퀵뷰가 없기 때문에 안 드릴게요. 이제 퀵뷰 없대요 여러분들. 퀵뷰 다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제 못 터진 별풍선이 지금 다 터지네 하시는데 코트야. 아니죠. 코순이 입문이요? 조용히 잘 보고 있어요. 아, 코순이 입문하셨어요. 코트야. 어떤 모습이 제일 좋던가요? 야무졌다. 부럽냐? 예. 해. 어떤 모습이 제일 괜찮으셔서 이제 입문을 하셨나요? 코순이는 진짜 희귀생물이거든요. 예. 네? 코순이 멸망했거든요. 네네. 아, 목소리요. 아, 우리 리나가. 예. 아, 리나 씨, 리나 씨 한번 저
저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한번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리나 씨가 진짜 그 피지컬도 좋고 진짜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되게 괜찮은 분이었는데 내 기억에 우리 그때 저기 그 범죄도시 2 때 봤었잖아요. 그 정모였을 때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던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서운 존재가 돼 있는군요. 그래요. 자 일단은 말이죠. 예. 야 우리 보통이 드디어 왔구나. 아 나 이제 보통이 안 보여가지고 정말.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형님 반만입니다. 아 우리 보통이 너무 청계 너무 고맙다. 보통이 어서 와. 코트 보통이 어서 온나. 코트 애플리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어제 방송에 이제 패착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 인스타그램 360 그리고 저 고프로 그리고 이제 저 모바일에 있는 영상들 싹 다 꺼내갖고 좀 처음부터 좀 약간 프리뷰하면서 좀 보여드리고 그러고 이제 시작한 다음에 컨텐츠 경매하고 그 다음에 오슈를 갈기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별풍선 6,000개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졌고 오슈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는 바람에 방송의 어떤 그 흐름이 약간 좀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컨텐츠 경매 좀 빨리 일찍 해서 예, 받을 거 좀 받고 예, 그러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좀 짜임새 있게 좀 방송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좀 했습니다. 약간 현타 오더라고요. 그동안 매번 이제 매일같이 만 개씩 받다가 이제 만 개 이상 받다가 이제 오늘 못 받으니까는 어제 좀 상당히 어떤 그 현타가 와서 낮에 좀 급생 방송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좀 받을까 했는데 너무 짜치는 것 같아서 너무 풍선을 바라고 방송 키우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야방을 또 준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지금 뭐 미세먼지가 뭐 300이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세먼지 장난 아니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254예요. 예. 보시면 지금도 251? 예, 251. 예. 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예. 목이 칼칼한 걸 넘어서서 저는 오늘 아침부터 그냥 계속 목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성대에서. 구라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침을 뱉으면은 침이 그냥 투명색인데 약간 가래 약간 뽑으려고 할 때 이렇게 여기 이쪽에서 압력 줘가지고 침 뱉는 거 뭔지 알죠? 예, 칵 이렇게 해서 뱉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압력 줘가지고 침 뱉으면 계속 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흐르는 피가 아니라 뭔가 뽑아낸 듯한 느낌? 내가 봤을 때 여기 좀 염증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아마 또 미세먼지랑 좀 약간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네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니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저 같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자 피 나왔다 그러니까 자꾸 또 이렇게 제 배때지에다 청진기 갖다 대시는 유사. 예, 유사 의료인들 계시는데 악을 빡 싸닥 쳐주시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예, 지겹습니다. 그럼 막 되도 않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너무 역겹고요. 예. 햇님 오랜만에 본방 왔어요. 시청료 자주 못 드려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펭귄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 것까지 같이 받으려면 이제 오늘 15,000개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 도박에서도 이르면은 이제 마틴이라 그래갖고 그 본전을 찾고 딴다는 의미의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오늘 마틴 방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풍선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성잡창단 최근에 했었던 영상 오늘 올라갔는데 조회수도 괜찮고 해서 자주 하긴 좀 그렇지만 여자 합창단 분들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좀 저조했었거든요. 성잡창단이 이제 얀 힘 그 영상은 이제 17만 달이 이제 조금 넘어가면서 약간 성잡창단으로 괜찮은데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간 영상들이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올라온 영상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와 띵띵 땅땅이나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띵띵땅땅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다리 언급 그만하시고요. 예, 닥치시고요. 코트야. 속으로 흥정전에 해하고 있으면 윙크전. 예. 코트야. 너무 귀여워요. 쫑쫑님 고맙습니다. 네. 쫑쫑님 그럼 혹시 저랑 같이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한번 가실래요? 예. 아, 코순이랑 떠나는 바이크 라이딩 방송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생각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입문하셨대요, 제 방송. 예. 네. 자, 그래요. 아, 그리고 저 그 이번 주에 합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코트야. 네네. 형은 흰옷이 정배네. 오히려 좋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트야. 코순이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냥 사실 여캠이랑 같이 가는 그런 라이딩 방송은 사실 기획을 하면은 할 수는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PC맨님 감사합니다. 코트야. 너무 매력있다. 통큰 팬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나는 예전에 그 2인이랑 했던 그 바이크 라이딩 방송이 최고였다고 생각해. 그때 별거 안 했거든요. 네, 뭐 월미도 갔다가 뭐 커피 마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대부도 가가지고 숙소 잡고 거기서 술 먹방하고 재밌게 놀았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때가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코순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자주 봐주고 이런 사람들이랑 가면은 좀 뭔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여행 방송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코순이 분들이 워낙 또 샤이 하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해미에서 인사해 주셔서 키우키웅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분이 맞죠. 아니,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뒤에 이제 엊그저께죠? 예, 그 일요일 맞죠? 예. 일요일 날, 예, 맞아요. 태안반도 이제 가는 라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해미리라는 곳이 있어요. 해미리. 거기가 약간 그 느낌이, 그 강화도 대룡시장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에 이제 있고, 젊은 분들도 꽤나 많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거기 무슨 중국집 앞에서 주막 줄 서가지고 막 웨이팅 시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건 맛집도 많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가고 있었어요. 저 이제 그 마을을 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SUV에서 뭐 이렇게 보조석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여자분이 두 분이서.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아, 안녕하세요. 근데 뒤에서 애들이, 형 누구한테 인사해요? 그랬더니, 아니 저 나 알아봤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창문 내리고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인사한다?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에이 구라까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예. 뿌루이님은 아마 승용차에서 인사하셨던 분 같아요. 맞죠? SUV에 처음에 인사하셨던 분은 머리 염색하셨던 분이었고, 뿌루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차에서 인사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총 두 분의 여성분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맞죠? 네. 엄청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앞에 실드 열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귀엽게 생기셨더라고요. 결혼하셨대요. 이제는 결혼을 하신, 예, 코순이가 된 거죠. 탈락. 아유, 탈락이고 말고 했어. 여자들이 보통 이제 결혼한 나이가 27부터 아닌가? 되게 젊어 보이셨어. 어려 보이셨어. 그때 인사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는데, 방송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광희 씨가 누구예요? 광희 씨는 잘 모르겠고요. 그 저 뭐냐 노라, 예, 우리 코트 팬 노라 있나요 지금? 그 쪽지함을 좀 오랜만에 봤는데, 그 역캠 분 좀 이제 그 추천해 줬었어요. 우리 사이다랑 노라랑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가 이번 주에 아마 저 합방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대1 합방이고 뭐 그런 거니까, 예. 전에 했던 그냥 그런 느낌의 이제 유키존도 블록, 예, 그런 느낌으로, 예, 합방을 아마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역캠분 한 분 이제 뭐 섭외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예, 방송을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 나랑 맞으지 않으면 지금 모르니까. 아무나 그냥 막 부르면 좀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귀엽게 생기신 역캠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일, 뭐 좀 뭐 힘들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일단 그분 방송 끝나시고 재방송 한번 와달라고 내가 얘기를 말씀드렸었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 놈의 유키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 왜냐면은 방송을 한다 합방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뭘 할지 모르니까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도 아 그냥 합방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대답이 미적지근 하니까 그 예 그걸 하나 드렸죠. 예, 예시로 어. 합방했던 영상. 어. 근데 다 형 알던데. 아무래도 알죠. 아는 분들이 있겠죠. 동종업계 이제 종사하는 이제 그 동료 BJ들한테는 예, 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BJ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래 했잖아요, 제가. 예. 제가 오래 했잖아요. 어. 뭐 그렇고 아 진짜 지금 뭐 미세먼지랑 이게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라이딩 방송을 하려면은 아마 이제 또 저 금요일부터 이제 또 비가 온다 그래요. 예, 금요일에 또 비가 오고 토요일까지 비가 오고 이제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부터 날씨가 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날씨가 라이프랑 잠깐 낮에 나갔었어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었는데 그때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창문 쓱 내렸더니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3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예. 안 그래도 뽀또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수린이랑 카톡 한번 했어야 했는데 이제 뭐 방송 열심히 잘 되니 물어봤더니 아 너무 잘 되고 있다 오빠 덕이라고 와주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고 풍선도 좀 터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살판 났다고 이렇게 뭐 답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예. 잘 되면 좋죠. 저랑 합방하고 나서 잘 되면 너무 좋죠. 아니 근데 코순이 분들은 좀 도저히 그 뒷좌석에 타기가 힘든가요? 예, 아니면 뭐 얼굴을 공개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건가요? 랄프 행복도 좀. 예, 랄프가 와서 하세요. 뽀뚜. 고맙습니다. 예. 형이라면 타겠어? 왜 못 타? 아니. 이 얼굴 공개하는 게 좀 싫은 거죠? 형이 대답해봐. 형 여자 한번 타? 어 난 타! 왜 안 타? 제가 여자도 탑니다. 왜 안 타? 없어서 못 타죠. 근데 문제는 얼굴 공개가 좀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제 그 사회적인 이제 그 죽임당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서 헐 너 뭐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일상에 노래하는 코트 방송을 보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유희거리야. 응? 하나의 유희거리고 그냥 뭐 웹툰을 소비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즐기는 그런 즐길거리이고 소비하는 그런 거야. 그런데 뭔가 친구들이 이제 카톡이 오는 거지. 같이 한방하고 같이 이제 방송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나랑 이제 밥 먹는 이제 먹방을 같이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존나 와가지고 너 뭐하냐? 이러면서 친구들이 되게 한심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제 카톡을 보내고 그러면은 아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라는 느낌도 있을 거고 친구들한테 뭔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 참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왜 하필 빌런으로 유명해서 숨어서 보게 만드냐고 시바라. 아니 근데 나로서는 우리 콧박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나로서는 지금 최선이야. 내가 지금 복귀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어떤 논란이라는 게 없잖아. 어 이걸 알아봐 달라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최선이라고 이게. 내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조심하고 있고 어쨌건 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뭐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로서는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지 않을까? 어. 아무튼 나는 그래요. 나도 간만에 아 우리 트릉이 100개 고마워.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어 깨끗해지는 거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엄청 오래 걸리지 아무래도. 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지를 좋아지게 만들려고 막 고민을 해보면은 답이 안 나와. 사실 답이 안 나오고 어쨌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싸지른 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계속 이제 과거랑 다르게 개가 천선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족쇄가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일 관두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일반인으로서 살아간다면은 이 일 관두는 순간에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끝나지.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택했을 때 뭐랄까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방송 열심히 하면서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순탄하게 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뭐 나로서는 이게 최선이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좀 근데 사실 밖에 나가서 이제 보면은 나한테 시비 걸거나 나한테 안 좋게 막 얘기하거나 뭐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다 와 코트 아니냐고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해줘서 오히려 나는 내 실내에서 방송할 때 오히려 많이 마음이 다치고 밖에 나가서 라이딩 방송하고 여행 방송하면서 인류애를 쌓아가 인류애를 실내 방송에서 잃어가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좀 뭔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밖에 나가 막상 나가 보면은 거기서는 인류애를 많이 쌓는 편이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디올백 너는 저 강퇴를 좀 할까? 너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저 채팅 계속 아까부터 좀 거슬리네. 어 디올백 어떻게 할래? 네가 정해 네 운명을. 아 근데 되게 재수 없네 말하는 거. 어 그럼 면전 앞에 대놓고 욕하냐라고 하는데. 어,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봐. 어. 네가 네 운명을 정해봐. 도망갔어? 아 도망간 거야? 채금 하니까 지금 아직 살아 있는데 채팅창 보니까 어. 있네. 어때 빨리 얘기를 해. 나 5초 새끼 5 4 대답 3 2 코트야 천개 쏠래 블랙 당할래 시벌 새끼야.
넌 채팅 뭐 하면 안 되겠다. 아, 너무 비아냥거리니까 너무 싸가지 없다고 느낀다. 미안해 형. 나가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가 어따 대고 그럼 면전에 대고 욕해? 욕해봐 씨발려나. 미안합니다. 잠시 흥분했어요. 예. 아니 저런 새끼들은 난 진짜 짜치고 싫어요. 예. 아, 내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저런 새끼들한테 시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죠?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지를 썼죠. 오늘 예, 공지를 좀 써가지고 오늘의 먹방 메뉴를 시청자분들한테 좀 정해달라 해가지고 공지를 좀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 취두부가 가장 많은 투표수가 나왔고요. 취두부가 이제 두 가지 메뉴, 예, 두 가지 메뉴고 그 가운데서 홍어 삼합이 있죠. 예, 바로 홍어 삼합을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어 삼합으로 먹도록 할게요. 이따가 그래가지고 미리 좀 시켜놨어요. 보니까는 홍어 삼합이 아니라 사합이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더라고. 4만원인데 시켰는데 오자마자 냄새 맡으니까 아주 그냥 홍어 삼합 구역질 나더라고. 진짜 아오. 코트야, 라이프도 같이 먹나요? 하나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제 홍어만 먹으면 좀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합해갖고 먹으면 괜찮죠. 삼합으로 먹으면 먹을만하죠. 그리고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뭔가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공방을 하나 이제 기획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MC도 정해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토론 농객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름에 한 번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뮤소라든지 항상 음악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만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하기 좋은 그런 예, 그런 이제 공방 이제 그런 그 토론 컨텐츠가 생겨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예, 고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약간 썰전 비슷한 건 아니고 썰전보다는 약간 좀 코미디 빅리그에 나왔던 약간 그런 그 저 기뉴가 나오나요? 양자택일 같은 그런 느낌의 예,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제 게스트가 바뀌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심도 깊게 하는 그런 컨텐츠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해볼 거고. 정확한 날짜는 언제죠? 그 남행어사 출처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직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 단계라고 합니다. 형이 이제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만들어져가지고 좀 그래. 예. 네. 코트야, 제이에 씻으면 그만이야 기대합니다. 예. 오늘 아무튼 뭐 그래서 좀 일찍 방송을 좀 켜봤습니다. 10시 45분 이쯤에 켰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굉장히 또 늦게 들어오시네요. 11시 30분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아주 미워요. 예. 언제쯤이면 빨리 들어올까? 노래 세 곡 안에 언제쯤이면 다 들어올까? 일찍 키면 일찍 오지.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코트야. 일찍 켜도 일찍 안 오니까 절대 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내 방송 시간이 너무 늦긴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 방송 시간이 너무 늦죠. 방송 끊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피곤할 때도 많고 그런데 예. 존나 기형적인 방송 시간이죠. 11시 켜가지고 예. 아침 7시에 방종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대부분 진짜 정말 그 유동이 늘려야 늘 수가 없는 그런 방송이지 않나. 그러니까 나도 1시간 정도만 방송 시간을 조금 앞당겼으면 좋겠는데 이거가 실현이 되려면 사실 여러분들이랑 엄청 이게 10시 1시간 더 앞당기고 이제 그거를 계속 고정 시간으로 밀어붙이려면은 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리에도 되겠습니까? 아 우리 개동스 어서 와. 개동스 어서 온나. 당긴다고 당겨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게 패턴화돼 있어서 사실 코피야. 방송 시간을 좀 일찍 난 지금이 오히려 좋아. 당기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코피야. 일찍 켜도 시간 녹아 있다는데 유동은 늘지 모르겠다. 그건 아니죠. 이제 또 같은 노가리고 이제 그 저 예열 시간 늘 갖는다 그래도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이제 쉴새 없이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방송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예. 가통 시간은 진짜 중요하죠. 풍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랑 좀 가통을 하면서 예, 내적 친밀감도 좀 쌓고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중요한 시간이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고 내일 뭐 할 거 있냐? 랄프야? 목요일 날? 내일이요? 내일은 뭐 딱히 스케줄 없지 않아? 그렇죠. 그지? 내일은 병원을 좀 가야겠네. 아침부터 좀 계속 그냥 목에서 피가 나가지고 지금도 날라나? 어? 멈췄다. 멈췄다. 아 조금 난다. 약간의 피가 있네. 아 아이용님도 목에서 피나세요? 그러면 좀 같이 병원 좀 갈까요? 어디 사세요? 네. 응급실 합방 한번 하실래요? 쫑쫑이 고맙습니다. 코트야. 티난다 할 때 랄프씨 웃지 마라. 그래서 아침에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사실상 일요일까지는 집에서 계속 실내 방송 해야 될 듯 합니다. 예. 전만 아깝도 왜 자꾸 내 얼굴이 자꾸 검다 검다 자꾸 검다 그래? 뭐 딱히 검은 것 같지도 않구만.
흰 옷이라 더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자꾸 미세먼지가 가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그 필터 역할을 해줬던 거지. 중국에서 가는 미세먼지. 근데 이거에 이제 한계치가 넘어서 갖고 이제 일본까지 건너갔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풀린 거는 좀 약간 건조해가지고 이제 렌즈가 좀 뻑뻑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와, 근데 가래도 계속 끓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 코트야, 지금 바이크 타면 지읍돼요. 큰일 나지. 일요일 날 타야지, 일요일 날. 코트야, 따뜻한 꿀물, 행님아. 따뜻한 꿀물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좋다 좋다. 야구도 취소당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야, 이거 심하네. 집에 온 집안에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도 뭐 좀 안 좋은가 봐요. 아, 목 아파, 씨발. 근데 이비가 노래 듣고 울으셨다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제 노래 작곡가 케빈한테 연락이 오랜만에 왔는데, 그 지금 포맨 새롭게 이제 그 신용제 나가고 그 이제 새로 결성된 포맨의 그 요셉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로 앨범 하나 만드는 거 어떠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뭔가 노래를 내기에는 내가 지금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고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야, 뭔가 자꾸 일을 버리는 것보다는 내 할 것부터 잘하고 그게 맞지 않나. 네. 아니 근데 이게 앨범을 낸다 그래서 뭐 내가 확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잘 모르겠네. 많이 뜨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가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죠? 코트야, 나중에 더 늙으면 못 해볼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라고 했어. 여러분들이 나라면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헤이즐넛 커피는 안 마시나요? 예, 헤이즐넛 커피를 자꾸 마시니까 그게 좀 너무 달기도 하고 그래서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한번 그 향이 좋아가지고 먹었던 건데 사실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가 좀 더 괜찮더라고요. 예, 그 헤이즐넛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돼요 커피를. 예. 샴푸는 모르겠어요. 주영이가 추천해줬던 그 샴푸 있었는데 그거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뭘 악이야 이씨. 오늘도 연락했구만. 네. 아니 다시 자라고 그런 게 아이 정말 짜증나네. 하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 연락했어? 다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내 상황을 다 모르니까 내가 뭐 100% 다 내 사생활을 뭐 다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지. 예, 좀 서로 힘든 상황에 있어가지고 각자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걸로 연락하는 거죠. 뭐 요즘 좀 방송 좀 할만하니? 요즘 뭐 근황이 어떻게 되니? 근황 토크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밖에 안 물어봐. 방송 좀 잘 하고 있어? 밥 잘 챙겨 먹고 있니? 뭐 이런 이 정도지.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저 식으로 연락을 계속 제 지속을 하는 거지. 그 하는 거지. 예. 재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채팅은 이제부터 그냥 블랙을 할게요. 예. 좀 예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우 막 짜증나네요. 짜증나네요. 예. 보기가 싫다고 해야 되나? 예. 아 이미 끝난 거지. 아 뭘 자꾸 그 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좀 서로 잘 되길 바래주는 그냥 그런 거죠. 멀찌감치. 아니 컨디션 준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늘 다들 뭔가 좀 기분이가 좋으셔서 그랬는지 저한테 풍선을 많이 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여자 만나야지. 표정이 누가 있나 본데 뉴진스님도 좀 블랙을 하고 싶네요. 아까부터 자꾸 채팅 치는 게 좀 재수없다 그래야 되나? 님? 예. 어떡하죠?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예. 딱 말씀드릴게요. 족 같아요. 예.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아 그럼 대체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코트야? 아니, 그러니까 좀 그 좀 닥치세요. 예, 코트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너 죽어볼래? 예, 짜증나요. 예. 아, 눈치껏 채팅을 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근데 좀 꿀물 먹으니까 좀 낫네요. 예, 네, 좋네요. 맞아요. 깐족되지 마요. 그러니까 가장 맞는 표현이 그거 같아요. 깐족거리지 마세요. 깐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예, 빈정거리고 예. 아우 나 그런 그 삐딱한 태도 예, 죽여 패고 싶어요. 예. 아, 어제도 오쇼 하는데 그 소방 그 뭐지? 그 구급차 이렇게 아, 난 내가 솔직히 좀 어제 좀 많이 창피하더라. 코트야. 비아냥 될 건데? 예.
코트야. 우리 코만 건들지 마. 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까 방송 중에 잠깐 멈추고 얘기를 할까 했었거든. 근데 와 참 이거거든요. 예. 채팅 개역겹네. 와 이러잖아. 그럴 순이. 오 예. 코트야. 예. 그거 있잖아. 그 바이크 운전자분이 그게 해주는 거. 근데 이제 거기다가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지가 뭔데 이러면서 리얼 보면서 씨 지그 엄한 거 타고 있어도 채팅 저렇게 치나 보고 싶다. 지가 뭔데래. 채팅 씨 크크 와. 그래놓고 오지랖이네. 지가 뭔데. 이지랄한 애들 몇 분이 게시글에 소중국이네.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이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순수 혐오거든. 순수 혐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나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내가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 방송 보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고 예 이런 그 양자간의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이 채팅은 누구나 예 로그인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칠 수 있는 게 이제 공공 장소 같은 그런 곳인데 이제 이 저분들은 이제 이거를 멀찌감치 보는 사람들이잖아. 풀영상 이제 채널에 올라간 내가 방송했던 소스들은 다 이걸 보면서 이제 채팅도 안 치고 그냥 관망하는 거지. 관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올라가는 채팅들이 너무 역겹다라는 거야. 예, 너무 역겹고 토악질 난다. 나도 이제 방송하면서 살짝 아 씨발 뭐지 왜 이런 채팅이 왜 계속 올라가는 걸까. 누가 더 자극적으로 채팅치고 누가 더 악마 새끼인지 대결하는 건가. 이 새끼들도 다 어떻게 보면 남의 집 귀한 새끼들일 텐데 왜 이렇게 내 쌍에서 면상 안 보이면은 미친 악마들이 돼가고 쿨찐에다가 별안간 하여간에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려운 그런 미치광이들이 돼가는 걸까. 굉장히 어제 좀 고민을 했어요.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간들이. 그러니까 나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분위기를 조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바이크 타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호루라기 불고 이렇게 앞에서 안내해주고 정말 잘한 행동인데 그걸 갖다가 채팅을 지가 뭔데 나대노 경찰 해야 될 일 아님? 이러면서 응급상황이고 급하니까 누구든지 시민의식이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보고 나서 진짜 뭔가 좀 환멸을 느껴진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 방송에서 내가 방송하면서 느낀 그런 좀 이런 혐오감? 예, 이런 환멸나는 것들? 내 안에 독소가 쌓이면 이제 내가 이제 야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인류애를 채우면서 푸는 거죠. 예. 나 어제 좀 많이 참았어. 이제 좀 열받더라고 보면서. 와 씨발 어떻게 이런 채팅을 치지 개새끼들. 저 앰뷸런스에 실려있는 게 자기 부모님이면은 과연 저렇게 채팅을 칠까?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보는 사람들은 다 보면 다 밝고 착하고 그래.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어두운 그런 구석이 있는 거지. 누구나 내면에 악마는 있지만 그걸 너무 쉽게 개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로. 이제 좀 보면서 좀 많이 역겨웠어요. 창피하더라. 풀영상 올리는데 씨발. 그래서 이제 좀 중간에 이제 끊고 좀 제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 예, 방송 좀 흐름상 약간 끊기더라도 그게 맞아.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씨발. 어제 저거는 와 역겹더라 진짜. 아 어제 내가 테슬라 산다고 했던 거. 아니 근데 어제 내가 차 얘기를 꺼내고 나서부터 이제 그 카페에 이제 조금 보면서 대놓고 글은 못 쓰고 코트 형 테슬라는 사지 마. 코트 형 진짜 아니야. 나라면 내가 형이라면 다른 차 살 거야. 그 돈이면 씨발 이거 사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글로 남기진 못하니까 1억 5천대의 그 차들을 다 나열해 놨더라고. 1.5 테슬라 모델 S 그돈 씨 모음.
포르쉐 마칸,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 4도어 쿠페, 랜즈로버 디펜더 110, 포르쉐 파나메라. 깡통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깡통. BMW M5. 이건 1,000만 원 정도 더 주면 살 수 있다. 아우디 트론 GT. 이거 추천한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 포르쉐 박스터, 포르쉐 카이엔 E 하이엔드 쿠페,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BMW X6. 코트야. 테슬라 형이랑 어울리는데? 스마트해 보이고. 코트야. 꼰대질 싫어하면서 누구보다 꼰대질을 싫어하는 영하고 엠지한 우리 코빡이들. 코트야. 바이크랑 딸맞춤 가시죠 형님. X6 개꿀리는데. 에바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테슬라로 마음을 정했어. 정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도시락 싸들고 뜯어말리고 싶다. 사놓고 충전 씨발 족같아요 여러분. 문 안 열려 씨발 족같아요 여러분. 술이 씨발 족같아요 여러분. 아반떼엔 어떠냐? 가성비 좋고 재밌다. 아무튼 나는 그 가우 잡으려고 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테슬라 모델 S가 저한테는 이제 최선인 것 같고, 내가 가장 그 보던 차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잼민이가 산타페라 그래가지고 어쩔 산타페 해가지고 그냥 형님 타고 싶은 거 타는 게 맞습니다. 맞아 맞아. 코트야. 모델 S 타이어 한자 각도 안 손 새끼들이 훈수는 미치게 해. 코트야. 어차피 메인이 바이크고 세컨이 차 아니야? 맞지. 메인은 바이크지. 코트야. 그래도 고항 배대지에 넣는 거에만 돈 쓰지 사치 같은 거 안 하잖아. 그럼. 근데 이렇게 머리를 좀 짧게 하니까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 이런 머리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는 것보다 난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 발라클라바 같은 거 쓸 때도 썼다 벗었다 할 때도 너무 편하고, 그냥 머리 감고 말리는데도 되게 빨리 걸리고, 좋아. 나 앞으로 그냥 이 머리 할래. 코트야. 다음에는 조금만 덜 짧게 잘라달라고 하자. 코트야. 팬카 고맙습니다. 동영 배운. 아 그러네, 이게 약간 태양머리네. 그래도 그분 덕에 예쁜 머리 스타일 잘.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몰랐지 그때는.
코트야. 형님 그 머리가 아이비리그 컵입니다. 맞아? 좋네. 눈썹 문신 한번 하러 가자. 눈썹 문신. 콧박이 중에 한 명이 눈썹 문신 한다 그랬었는데. 아, 글마가 하라고 할 때 할 걸. 잘하는 대로 가시죠. 잘하는 대로? 네, 청라에도 있긴 한데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청라에도 잘하는 데가 있겠지. 반영. 눈썹 문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코트야. 살짝 강호동님 머리 느낌도 납니다. 네. 이제 곧 더워지고 여름이니까 이게 맞아. 아, 웃긴 게 그 이제 요즘 유튜브 영상 이제 그 보여드리려고 오프닝 때 그런 거 틀잖아요, 방송 키기 전에. 근데 그거 보여드리는데 이제 뭔가 너무 최근 영상들은 좀 질리니까 한 뭐 5, 6개월 전에 머리 슬릭백 스타일 그거 했던 그 시절의 영상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딱 틀어주려고 딱 보는데 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내가 올백머리 한 게 재밌긴 해도 와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 그 스타일이 나 막 머리띠하고 막 그랬잖아. 거울 치료 해버렸네. 그때가 지금 이 사진인지 아니에요? 이거는 그나마 머리가 좀 정리가 된 느낌이고 예전 걸 틀어주지를 못하겠다. 영상 자체는 재밌어. 내 얼굴이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존나 아이러니한 게 그때는 문 여성들에게 어떤 그 대시를 많이 받았었던 때고 지금은 내가 저때 봐서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냐는 얘기지. 그게 좀 이상해. 나는 미스테리라고 생각해. 불과 1년 전인데 말이야. 시대를 잘 타고 나신 겁니다. 아, 맞아요? 코트야. 저 때는 비어있는 게 가려졌는데 지금은 안 가려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저때 머리 스타일은 약간 좀 그거였지. 그치 좀 탈모가 좀 많이 가려지긴 했었지. 올백으로 하다 보니까 은근히 머릿수 많아 보이고. 코트야. 저거 안 말린 레오게이 호나야에. 코트야. 그랬구만. 형 머리에 크레이터 뒤지게 크기를. 나는 외모 말고 성격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성격이 제일 안 좋은데? 외모보다? 외모보다 더 심한 게 내 성격인데? 성격 급하고 이기적인데? 코트야. 지금 존나 잘생겼어. 이기적이고 뭔가 코트야. 이런 성격은 거기서 앞머리만 살짝 띄우거나 옆으로 띄우면 훨 멋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 앞으로 좀 띄우고 이렇게 할게요. 예. 성격 바꾸는 게 진짜 힘들지.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배 안 나온 남자가 좋죠. 예. 코트야. 호황이 120kg들 중에서 제일 잘생김. 120 아니야. 코트야. 돈 많고 수명 짧은 남자. 돈 많고 수명 짧은 남자. 그게 나야? 나 수명 길 것 같은데.
어. 나 은근히 건강해요. 코트야. 피부 하얗고 배 안 나오고 머리숱 많고 성격 좋은 남자요. 피부 하얗고 배 안 나오고 머리숱 많고 성격 좋은 남자. 나랑 완전 다 반대잖아요. 코트야. 형은 일단 바이크 타는 것부터 합격이지. 아니요, 뭐 다들 이제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결혼은 이미 저는 이제 뭐 포기를 했고, 예, 결혼에 대한 생각은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결혼은. 예. 그게 맞아. 어, 그냥 즐기면서 살라고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코트야. 여자가 불만 표출하면 티읕티읕 이응 당하는 것 같아서 되려 뭐라 합니다. 근데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가 여자들한테 이렇게 걸러지는 남자의 조건은 아니잖아. 코트야. 난 뒤지기 전에 우리 태훈이 이세 보고 뒤지고 싶다 포기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코트야. 이미 시청자들이랑 결혼했는데 뭐래 티읕티읕티읕. 걔 오그라든 소리 안 해. 이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자들 생각은. 코트야. 형 이제 라온은 볼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한지 존나 오래됐는데 게임 방송한지 지금 뭐 두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나마 간간이 공포 게임 좀 하고 있고. 뭔 라오어요. 뭔가 종합게임 쪽은 이제 그냥 많이 좀 날씨가 좋아지면서 종합게임을 안 하기 시작했지. 스팀게임 같은 거. 오이핫도그 먹방을. 오이핫도그 그거 심창맨님 하셨잖아. 코트야. 중개미 미래야 실제로 한 말. 아니 여행 방송이 미래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그 고프로 셀카봉 장비 하나 샀어. 셀카봉인데 보통 이제 배터리를 보통 옆에다 이렇게 장착해 놓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봉 자체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고프로. 랑 이런 것들 좀 액션캠 좀 이제 좀 활용 좀 해야지. 바이크 여행이죠. 나는 이제 여행이긴 한데 이제 바이크 여행을 좋아하는 거지. 이동 방송도 시청자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아 그나저나 이제 뭐 날 풀리면 좀 뭐 어디 또 갑시다. 이번에 또 전라도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부산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어떤 좋은 날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풍선도 많이 받고 내가 컨디션도 좋고 뭔가 텐션도 좋고 시청자들이 또 계속 봐줄 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 예. 또 밤새고 또 이렇게 여행 갔다 오죠 하루 정도. 예. 못할 거 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여행 방송이 다 좋은 게 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소통하고 좋은 풍경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막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그 대리만족이 될 것 같더만. 아 근데 이번에 꽃이야. 갔다 온 거는 언제 공개돼? 속초 여행? 한방경 여행 방송 어때요? 막 한두 시간이 아니라 3시간 넘었어요 지금. 시청료 러스고. 그럼 그냥 공개하자. 상관없어요. 계속 가려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우리 아꾼이.